자, 그래서 오늘 왜 모였죠 우리가? 컨버스가 커스텀 신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서 신발에다가 넣으면은 여기서 바로 만들어줘. 바로 기계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세 족을 만들어서 드린다는 거. 세 가지를 만들어 볼 텐데 천안 호두과자 전문점처럼 즉석에서 만들어. 스타처럼 바로 뽑아줘요. 뭐 보니까 자수도 만들 수 있고 네. 프린팅도 되고 뭐 이렇게 짐 같은 것도 박을 수 있고 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굉장히 다채로워요. 네. 아니 아티스트하고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자신감을 잃었어요 들어오는 순간. 쫄았어요? 나 그림 이렇게 못 그리는데? 약간 이 느낌 있잖아. 3층에 실제로 아티스트분들이 그린 것들이 막 전시가 돼 있거든요. 네. 몇 개 좀 가져오세요. 갖고 올까요? 네, 좀 소개를 좀 해드리죠. 잠깐만요. 몇 개 좀 가져오시고 여기 이 매장에서 신발을 산 다음에 3층으로 가져오시면은 소정의 제작 비용만 내면은 진짜로 인쇄를 해드려요. 그리고 진짜 소정이야. 한 7,000원? 근데 올릴 수도 있어. 올릴 수 확실히 말하면 안 돼. 맞죠. 아무튼 안 남기고 찍어준다. 아무튼 남 기계값만 받는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만든 거예요. 이쪽은 이제 그 컨버스 원래 신발에다가 안쪽에다가 이제 바깥쪽을 꾸밀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여기도 그 끈도 그림 실력이 있으면은 갖고 와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여기서 사야지만 찍어줘요. 다른 막 멀티샵에서 사왔다 컨버스 제품 안 돼. 꼭 여기 홍대 컨버스 매장에서만 사야지. 아, 그거 인정해 줘야지 그거는. 그런데 그리고 당연히 다른 브랜드는 안 해줘.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복사집이에요? 관계자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좀 웃돈 주고 좀 되냐? 네. 다른 브랜드나 뭐 네. 멀티샵에서 사온 컨버스 제품. 네네. 네. 그런 사람은 없었대.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릴 그림은 무지 컨버스에다 그릴 거예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컨버스잖아. 네. 기본 컨버스도 예뻐. 그쵸. 근데 이제 안쪽 세 개를 그릴 건데 둘이 대결을 해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잘 그린 사람의 앵콜 그림 그리기.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뭐야? 안 그린 게 제일 이쁘다. 아니 나도 그 생각 하고 있었어. 안 하는 게 그래. 그래 원래 그래. 괜히 이렇게 빠는 게 아니다. 그게 원래 튜닝의 끝은 순정이야. 아 이것도 이쁜데. 아 이뻐. 이쁘고 다 어울리는데 아 이게 가지고 있는 이 빈 이 느낌이 아름다워. 이게 그 컨버스의 정신이 아닌가? 근데 컨버스 정신을 망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또 컨버스를 네. 또 캔버스로 활용해서 펀치라인 괜찮았네. 자 그려보자. 노이즈 마스터님. 네. 저 이거 아세요? 지금 앞에 힙합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니 지금 아니 막 말해도 돼요? 네 말해도 돼요. 아니 지금 카메라 누가 잡고 있는지 알아요? 제이캣님이 잡고 있어. 아 근데 나 웃긴 게 나 몰랐어. 몰라뵀어. 그러니까 호민이 형이 막 호들갑 떠서 제이캣님 아니야? 제이캣님 그래서 막 검색해가지고 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난 또 보니까 몰라. 몰라뵀는데 제이캣님이셨어.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랩네임이 노이즈 마스터예요. 아 랩네임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 좀 아유 중학교 때 지은 랩네임. 마스터가 아니라 마스터 A로 써줘야 되는 게 국제 룰이거든요. 예. 예.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랩 한번 보여드리죠. 아이 너 왜 그러냐. 야 너 진짜 왜 그러냐. 아 왜 잘하잖아. 나 못하는 데 시켜. 잘하니까 시키지. 이거 참. 자 그래서 그림 대결을 할 텐데 그림 대결 어떻게 하느냐. 소재 거를 주시면은 그걸 한번 그려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신고 다녀야 되는 신발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안 신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맨발로 다녀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퀴즈에서 맞추신 분이 신기 때문에 아 내가 신을 게 아니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요? 네, 편하게 편하게 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 돌숭이 그려달라는 의견이 꽤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네. 옛날에 이말년 서유기 그릴 때 네. 그 캐릭터 상품을 몇 가지 냈어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네. 왜 안 됐을까? 네. 입고 다니거나 신고 다니기 싫은 캐릭터예요. 부끄럽다. 아.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게 돌숭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안 신으니까. 아 약간 돌숭이는 뭐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 나 눈 감고도 그래. 근데 눈 감고 한번 그려볼게요. 돌숭이. 그려봐요. 어? 뭐라? 와! 야! 그렸어! 그럴 수 있어. 눈 감고 그려놔. 눈 감고 그려봐요. 신과 함께. 아이, 신과 함께 눈 감고 그리죠. 어어어어어! 어, 비껴나갔다! 비껴나갔다! 어?
맞아? 이거 확실해요? 확실해? 이거지. 아, 확실해? 응, 확실해. 왜 안경을 씌웠어? 아니야, 봐봐, 봐봐. 일단 봐. 뭐야? 아, 그래도 비슷하다. 왜냐면 사인을 이걸로 하기 때문에 아... 한 만 번은 그렸을 거야. 만 번은 넘게 그렸어요, 이거. 저 뭘로? 그러면은 저는 일단 자신 있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내 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만화 캐릭터? 네. 저는 돌숭이, 관우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네. 그걸 한번 섞어서 명랑 만화 스타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이게 저는 그동안 제가 그렸던 캐릭터들을 네. 모듬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창고 대방출? 창고 대방출. 창고 대방출 대 창고 대방출. 네. 갑니다. 같은데? 벌써? 안 돼. 열 마리 더 그려. 말이라뇨, 그리고 사람인데. 열 개 더 그려, 열 개. 아니. 나 색칠 안 할래. 아, 왜 따라요? 네? 한대매요. 아니, 늦게 한 사람이 따라한다는 거는 고정관념 아니야? 내가 먼저 생각은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나왔어. 오, 멋있다. 그 사이에 멋있다. 나왔어. 멋있어. 와. 야, 괜찮은데? 진기한이 콤버스 안에. 아, 진짜 여기 지금 뜨거워서 만지면 안 된대. 야, 괜찮다. 오. 아니, 그대로 나오네, 거의. 보너스. 우와. 아까 전 선화로 한 것도 뽑아주셨어. 근데 신발 모양에 딱 맞아. 와. 이게 아, 더 예쁜데? 나도 색칠하지 말걸. 어, 예쁘다. 아, 뜨거워! 내가 만지지 말래. 몇 번을 봤는데. 이 진짜 유튜브 이벤트 하면은 경쟁률 치열하겠다. 어, 다음날 그 당근마켓에 올라온 거 아니겠죠? 올라왔는데 안 팔려. 어? 나왔어요? 와! 와! 이쁘다! 아, 너무 진하다. 이 와글와글한 게 너무 진하다. 파란색 넣지 말걸. 그 이거 오늘 만든 거 있죠? 우리가 이제 그린 거 네. 세조 댓글 이벤트로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다시 또 유튜브 영상 다시 봐주시면은 또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홍대 매장이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여기 쾌적하고. 찍어주는 게 난 너무 좋아. 이거 한번 난 언급을 또 한번 했으면 좋겠어. 자기 그림을 담아 오시면은 바로 여기다 프린트 할 수가 있어요. 실비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만 원 안쪽으로. 네. 해가지고 찍어드리니까 네. 사셔가지고 자기만의 컨버스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이제 세족을 정하자. 나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일단 선화가 예쁘게 나왔고 이 진기한 변호사 나쁘지 않은데 이 부분에 약간의 좀 미스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 미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이거 말할까 말까 했는데 말해도 돼? 말해. 화 안 내실 거예요? 화 안 나. 화 안 내시면 말하고. 나는 화가 안 나. 제가 옛날에 공중 화장실에 가면 네. 휴지가 비치가 안 돼 있잖아요. 다잉 메시지가 너무 그 질감이야. 다잉 메시지 질감이야. 똥이 묻은 것 같다는 뜻인가요? 아, 벽에다 이렇게 칠하는 사람들 있었어. 옛날 화장실. 요즘 화장실은 안 그런데 나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벽에 낙서고 막 완전 거의 대자보였거든. 거기가 막 무슨 막 그림도 그리고 막 누구야 뭐 사랑해 연락 줘 뭐 몇 번 갈 일도 없는데 약간, 그 느낌이야. 아 그러니까 오일 파스텔이 네. 나는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캔버스 재질이잖아. 거기에 오일 파스텔은 아 그렇게 보일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걸 선택한 거야. 이 깔끔한 선화가 훨씬 낫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자, 좋고 네. 저도 이거 파란색 그 뭉게뭉게에서 파란색 뺀 버전으로 다시 드렸거든요. 그 아마 드릴 때는 파란색 뺀 버전으로 들어갈 것 같고 요거 네. 하나를 더 결정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화장실 에디션으로 하나. 아, 화장실 에디션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이름이 화장 또 프레임 씌우네. 아, 죄송합니다. 화장실 에디션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저것도 선화만 깔끔하게 따놓은 게 있는데 이걸로 하나 새로 만들어서 드리면 어때요? 이것도 그럼 의미가 없어요. 왜요? 화장실 에디션. 화장실 에디션인데 왜 없어? 아니 이것도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있단 말이야.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이게 난 더 마음에 드는데. 화장실 아까 에디션이... 그려놓으신 거 난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는 근데 제 캐릭터가 아니고 제 자신인데 괜찮으세요? 난 이게 더 웃겨. 더 커요 이게. 아 네? 이게 더 커요. 아 이거 괜찮아? 응. 아니 이걸로 하면 이걸로 하고 네 요거 좋다. 어, 요거? 그래요 이걸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족 뽑아가지고 네
유튜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편집 영상 올라가면은 그때 이벤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험버스와 함께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진짜 난 이걸로 추억여행하게 될 줄 몰랐어.